지난달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선관위가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선관위는 이 구청장이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임에도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. 앞서 이갑준 구청장은 올해 초 한 단체 고위 관계자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가 선관위 조사를 받았습니다.